좀 더 주민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역 분권의 핵심 항목인 자치경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의 곽대경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경찰에서 다 잔뼈가 굵으신 두 분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자치경찰제라는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어떤 겁니까?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닌데요. 예. 영어로 하면 사실은 뭐 decentralization이라고 봅니다. 예. 중앙 집권을 분권화한다는 개념인 거죠. 예. 원래 별도로 어떤 경찰을 스스로가 다스린다 이러한 개념은 아닌 것이고요. 예.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영미권 중심의 지방 분권형 경찰제와 예. 유럽 그 국가 대륙계 중심의 국가 중심적인 경찰 요 두 가지의 차이인데요. 예. 영미식의 지방 분권적인 경찰의 핵심은 주민이 경찰의 주인인 경찰. 예. 그리고 유럽 대륙식의 국가 중심제는 왕을 이어서 국가 권력이 주인인 경찰. 예. 그럼 일반 국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은 자기 위에서 나를 감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기초자치단체의 뭐 경찰 조직도 생각할 수 있고 광역 조직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건 광역 지역 경찰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것은 예. 17개 이제 시도 네. 단위, 예. 특별시 이제 광역시 포함해서요. 예. 이 단위로 이제 하려는 걸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실 이제 시군구 이런 예. 정말 이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방자치경찰제를 시도한 적이 과거에 이제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그때는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고 문제가 많았던 게 너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도 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휘둘릴 그런 어떤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결국 이제 도입하다가 그게 이제 도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그 단위를 갖다가 예. 광역시도 단위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지방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현재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 경찰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자치 경찰제 그러면은 이제 뭐 지방 분권 이념 이걸 네.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제 경찰권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네. 경찰을 설치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경찰제가 이제 담당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요구 아하.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실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따른 이제 맞춤형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아, 예.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그 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예. 뭐 이런 방향도 뭐 좀 획일화된 국가 경찰에서 벗어나서 그 방향으로 이제 예. 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예. 조정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표창원 의원께서는 이거 네. 경찰 개혁의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네. 예,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네. 당연히 찬성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경찰대학 교수 시절부터 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님 시절 10년 동안 대통령 직속 자치경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아하.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논의를 지켜봤고요. 그리고 예. 뭐 영국에서 제가 경찰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공부를 예. 했기 때문에. 예. 자치경찰제의 장점을 뭐 체감하고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치경찰제를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곽대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만 우려사항도 있죠. 부작용도 예. 있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지 않고 지연돼 왔던 가장 큰 이유는 분단이거든요. 분단의 예. 현실 앞에서 예. 경찰권이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예. 그리고 만약에 지역 정치의 어떤 중립성 위반 훼손에 시비에 휘말릴 경우에 그런 국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보안이나 안보
그리고 질서 유지, 치안 확보 이런 부분에 큰 우려가 있다. 이런 어떤 그 걱정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반대 논리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마련되어야만 아마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수준이 자치경찰제를 이제 포용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네. 자경단 그러면 예. 예전에 안 좋은 기억들 너무 청년단 예, 예, 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분단 이후에 네. 그 혼란했던 시기에 이 스스로 조직된 경찰 단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들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경찰제가 나름대로 그 엄청난 그야말로 권력이 바로 경찰을 자신들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네. 또 그러자고 또 자치경찰을 생각하자니 그런 또 피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리 수준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에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자경단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 지방자치경찰제 혹은 뭐 자치경찰이 그러한 사경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공경찰이고 다만 예. 그 통제와 관리를 누가 하느냐의 예.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확실히 구분을 해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북 청년단이든 예. 과거에 스스로가 조직해서 뭐 깡패들도 있었고요. 예.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조직력을 행사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했던 그런 예. 과거는 절대로 우리가 자치경찰제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국가 경찰의 조직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럼 이 조직들이 바뀌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만 그 운영과 관리가 지방 분권적으로 다양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핵심은 수사죠. 아하. 과연 수사 기능을 지방 분권화된 자치경찰에 그대로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수사 기능은 제외하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경찰의 관리하로 두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자치경찰에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관건은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경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례를. 미국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가 지금 그 도입에 대해서 도입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네. 자치경찰제의 그 구조였고 지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국가경찰제를 하다가 그쪽으로 이전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뭐 미국,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자치 경찰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된 그렇죠. 그런 연방 구조였으니까 나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보면 뭐 프랑스라든지 예. 뭐 일본, 뭐, 네. 뭐 독일 이런 데도 이제 자치 경찰제가 이제 현재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 이제 운영 방식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경찰 조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시 같은 경우에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LAPD 그래가지고 예. 로스앤젤레스 이제 경찰국이 있고요. 예. 그 옆에는 셸리프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관 예.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냥 지역 경찰이 있고요. 예. 그 위에 이제 스테이트 폴리스 그래가지고 주립 경찰이 있습니다. 주 경찰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주 경찰은 주로 이제 하이웨이 패트롤 예. 이제 주와 주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고속도로 이제 이런 순찰이고 주립의 공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시설들 그게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이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건 이제 연방 경찰입니다. 예. 이제 소위 이제 FBI 예. 해가지고 연방 수사국 있는데 연방 경찰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에 있는 그런 범죄들을 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은행 강도 사건 뭐 이런 거는 이제 미국 그 재무부의 재산을 누군가 노리는 그런 예.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최근에는 그렇죠. 뭐 테러에 대한 범죄는 이제 예. FBI에서 많이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이제 돼 있는데 예. 보면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이제 지역 경찰에서 이제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인데 예. 여기서 보면 일부 이제 경찰 서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은 아예 주민들이 투표로 그런 사람들 이제 예. 뽑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의한 경찰에 대한 뭐 통제 내지는 견제가 상당히 예. 높은 수준에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지방자치 경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보면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예.
지방 지역의 경찰제지만 지방 자치 경찰제지만 국가의 어떤 뭐 통제나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력이 강한 그런 어떤 운영 방식이 서로 이제 다르게 네. 구분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들여다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갖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로 다양한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경찰하고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 이런 걸 두고 네.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수사권을 가져오려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는 경찰로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니까 경찰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네. 들어 지역에서 오랜 동안 계속 그 선발돼서 채용되고 지역에서만 치안 활동을 하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그 지역 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 때문에 차라리 자치경찰제가 좋아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중견 간부 이상의 네. 경찰관들은 만약에 지방분권화 자치경찰제가 되면 첫째로 경찰의 힘이 약해진다. 아하. 예. 그리고 특히 경쟁 관계인 검찰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지금도 아래인데. 지금도 아래인데. 예. 그리고 지방 이제 정부들, 예. 자치단체들보다 더 하위에 놓이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좀 안 좋은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있죠. 과거에 내무부 치안국,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맞아요. 경찰은 도지사 밑에 있었고 도지사의 그렇죠. 전횡에 시달려야 했었고 예, 예, 예. 이렇게 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자치경찰제보다는 수사권 독립이라는 더 커다란 어떻게 본다면 경찰 조직의 염원이 있는데 예. 지금 이 상태로 아주 강한 중앙집권적인 경찰 조직에는 예. 수사권 못 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경찰이 되고 지방 분권화된 경찰이 되어야만 수사권도 독립이 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자치경찰제를 받아들이고 수사권 독립을 이루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거죠. 아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예전에는 수사부서에 가려고 서로 안 했는데 그 수사부서로 가서 국가경찰로 남아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현재 뭐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뭐 인력이 한 18,000명 정도 예.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수사 경과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제 수사를 하면 이 반드시 수사 경과를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지원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지방자치경찰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내가 이제 수사 경과제를 선택해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겠다 네.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전히 나중에 지방자치경찰제가 되더라도 네. 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국가경찰로 이제 남아 있고 그 외에 이제 생활 안전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경비 분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지역 경찰로 이제 뭐 간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시안들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보니까 네. 자기가 국가 공무원으로 계속 남고 싶은데 예. 지방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예. 그런 분들은 차라리 수사 경과제를 선택을 해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사실 이 뭐 수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형사분들은 굉장히 자기 사생활 포기하고 고생이 많은 그럼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고생하더라도 국가경찰로 남고 싶다. 아. 국가 공무원으로서 계속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분이 늘어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니까 2014년에 비해서 2017년이 두 배 가까이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걸 잘된 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이렇게 살펴봤고요. 시민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정세미 아나운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세미 아나운서. 네, 상당수의 서울 시민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자치경찰제 전환을 찬성했습니다. 2,288명이 참여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7%가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또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9%에 달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 비중이 44.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혼합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40.4%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응답자의 절반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자치경찰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48.8% 나왔고요. 또 이에 반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 분권화 기대는 27.9%, 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21.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9.2%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서울시민들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장과 또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한 경찰의 중립성 저해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또 지역 치안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꼽은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예, 아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인식을 갖고 계시고 네. 또 뭐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인상을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받았는데 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도 네. 하나하나씩 짚어보면 우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양쪽 이 서로 일이 중복되는 경우들 이럴 때는 어떻게 그걸 나눠줘야 되는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예. 대부분 혼합형이거나 또 예. 자치형 경찰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국가경찰사무와 지방경찰사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경찰사무 같은 경우 뭐 안보 관련이라든지 예. 또는 광역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뭐 대테러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함께 가고 권한이 가고 국가의 감독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 밖에 이제 그야말로 고유한 지방사무, 지역에서 그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을 과연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 중심의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을 할 거야라든지 아니면 여기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 폭력 예방을 또 중심적으로 할 거야. 여기는 뭐 인삼밭이 많으니까 인삼밭의 도난 방지 이쪽을 더 중심으로 할 거야. 이런 고유한 자치경찰 사무는 그대로 자치경찰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다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중간에 그레이 에리아 내지는 하이브리드 혼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할권의 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서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미룰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가경찰제이긴 하지만 예. 지역경찰 그 조직, 그다음에 예. 경찰서별, 예. 그다음에 뭐 지방경찰청별 예. 각각의 관할에서 이를 강을 사이에 두고 뭐 시신을 이쪽으로 미룬다든지 또는 예. 또 아니, 그 경찰, 무슨 일이 아닌데. 네, 예. 경찰 관서 내에서도 생활안전 쪽이냐 수사냐 서로 또 역할에서 우리 것이 아니야, 당신들 것이야 이렇게 미루는 현상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예. 얼마나 더 명확하게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느냐. 이 부분은 우선 입법의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운영의 묘죠. 그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뭐 범죄 예방 업무, 평상시의 뭐 민생 치안 업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 경찰에서 이제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치안하고 수사가 겹치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런 어떤 뭐 예방 업무를 하고 이제 순찰 활동을 예. 하고 있는 이런 동안에 갑자기 이제 뭐 현행범이 예. 이제 뭐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지역 경찰의 책임으로 두고 국가 경찰은 이제 어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그거 하고요. 그리고 지역 경찰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을 보니까 수사권을 갖다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국가경찰이 수사권을 잡고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찰에게 필요한 수사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공무집행을 갖다 방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그래도 지역경찰에게 부여를 해야만 업무를 갖다 제대로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경찰의 사무와 지역경찰 사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그 지역 경찰의 정치적 중립.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모습들은 부패죠, 사실은 부패.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외국 영화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예. 지자체장이 전화 걸어가지고 경찰한테 막 이렇게 하는 모습, 이걸 보시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게 예. 사실인데 이런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1930, 40년대 미국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났죠. 예.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정적을 표적 수사하고 예. 반면에 자신의 치부나 관련된 부분들은 감추고 예. 이렇게 경찰을 이용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예. 그 경찰의 수장은 또 반대급부를 받고 예. 이런 야합이 그 미국 지역 정치를 망가뜨렸다라는 지적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혁신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생긴 것이 지역경찰위원회예요. 예. 경찰이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직 공무원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주민 대표들과 지역 정치 대표들이 함께하는 위원회가 그 경찰청장 후보자의 선출, 그다음에 중요 치안 정책의 결정, 감사 이런 부분을 관여하게 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찰을 준다 이런 개념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앙에는 경찰위원회가 있고. 예. 지방경찰에는 지방경찰위원회가 있는 형태로 예. 그래서 반드시 야합이나 한쪽으로의 편향,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막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죠. 사실은 지금도 국가경찰 체계인데도 지자체장하고 일부 네. 뭐 지역의 네. 뭐 경찰들하고 유착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요. 예, 네. 애초에 그냥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위원회를 네. 통해서 다 검찰도 그렇고 뭐 지역 판사들도 그렇고 다 좀 중립을 지킬 수 있게 좀 감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방 판사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뭐 일정한 권력을 딱 쥐고 있는 그런 장 정도 되면 다 선거로 뽑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네,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대안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 예. 단 또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예. 이게 이제 금권 선거, 이제 관권 선거 그리고 예. 이제 그 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는 예. 그런 어떤 뭐 선거가 될 그 우려 그런 게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이나 서장을 임명하는 이 제도는 상당히 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완전히 경찰을 갖다가 밑에 두고 이제 종속시키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상당히 심해지고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시도지사 아니더라도 예.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토착 세력들이 그 경찰을 그런 식으로 이제 악용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건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이 뭐 그렇죠. 돈이나 권력에 좀 좌우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참 보면 중립적인 인사들로 이제 구성된 그런 위원회에서 예. 실제로 이제 지방의 청장을 뽑고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그런 어떤 협의를 하고 예.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상시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그런 어떤 일을 하고 비상임으로 그 예. 역할을 하고 다시 자신들의 이제 생업에 이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위원회 중립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의 활동들을 딱 계속 이제 지역의 뭐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예. 주변에서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예. 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 그나마 좀 지역 주민들의 어떤 통제나 어떤 견제가 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소방공무원들 네. 지금 지역에서 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지역에 돈이 없어서 소방장갑도 막 사라고 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진데 아니 경찰도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그 부분이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또 국가직화를 염원하고 있고요. 예. 이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내년에 개헌을 약속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못 박아두고요. 예. 그다음에 지방의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예. 향상시키는 아. 세수도 지방이 스스로가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예. 이양을 하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소방과 좀 다른 면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국가 고유 사무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예산 지원도 하고 예. 전국적인 균등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본산인 영국마저도 지역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국가에서 예산 지원과 감독을 하니까 이런 예. 부분은 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이 수사권 문제 과연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 경찰에게? 참 그게 이제 뭐 지역 경찰제를 한다, 지방자치 경찰제를 한다.
그럴 때 반드시 이제 또 수사권도 이제 와야 그래도 이제 제대로 이제 경찰로서의 업무를 갖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재 이제 고려한 거는 완전히 그냥 지역의 수사권 모든 걸 갖다 맡겨놓는 뭐 그런 단계로 가기는 아직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면이 있으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일부의 그런 수사권. 어떤 예. 업무에 관한 수사권은 이제 주더라도 예. 당분간은 지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생활 안전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특히 이제 경비 업무 뭐 이런 예. 것들을 하는데 이 국가 경찰은 또 이제 여러 시도가 관련돼 있는 광역 범죄도 있고요 사이버 예. 범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테러 이런 관련된 거 있으니까 예. 이런 걸로 일단 구분하고 우선은 수사를 갖다가 이제 국가 경찰에서 맡는 이런 방식이 현재는 도입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지역 예. 언론의 예. 참여와 감시입니다. 예. 네, 그것이 있어야만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도입되고 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게 일을 하려면 사람과 이제 돈인데요. 예. 그 인사권에 있어서의 좀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재정. 그 국가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재정적인 예. 지원을 하는 게 제도적으로 이제 확립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그리고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와 함께 자치경찰제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